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겠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3분기 이제 빅테크들의 일단은 기업의 이제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가장 피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뭐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실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장기화 또 경기 및 수요 둔화 등으로 업종별로 희비가 상당히 좀 많이 교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일단은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25일 날 메타가 26일 날 애플과 아마존이 27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S&P에 상장된 15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년만은 좀 못하는 실적들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수요 둔화 우려와 달러 강세 영향으로 빅테크 기업 실적이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관련해서 좀 일단은 타격이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국 같은 경우는 24일 현대차를 시작으로 해서 26일 SK하이닉스, LG이노텍 등 그다음에 27일 날 이제 확정 실적 발표를 하는 삼성전자와 28일 날 LG전자를 앞두고 있는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와 자동차는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대표되는 배터리 쪽은 선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다운사이클에 들어가면서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반토막까지 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볼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가 품질 비용의 충당금 반영을 하면서 역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가 반영이 되고 있는 배터리는 여전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주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실적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LG이노텍에 대해서 좀 일단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애플의 이제 감산에 좀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일단 뭐 좋지는 않았었는데 일부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좀 이것을 호재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주가 흐름을 실적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오히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은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폭이 애플 향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 4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4조 4,200억대로 컨센서스에 이제 부합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3분기 실적을 일단은 실적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4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정도 증가한 7조 정도대가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37% 정도 증가한 5,800억대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분기보다 오히려 4분기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이폰 14 감산에도 불구하고 주문량은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애플 아이폰 14 이제 프로와 프로맥스 등 고부가 모델의 판매가 일단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그렇다면 실적 포커스를 맞췄을 때 LG이노텍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오늘 실적 이슈와 관련해서 LG이노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LG이노텍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